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오신 반가우신 우리 김현정님 예, 만나뵙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전통사랑 이웃사촌 뉴욕의 김현정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뉴욕에서 우리 고국에는 얼마 만에 들어오신 거예요? 한 거의 지금 8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 3년 전에 왔지만 예. 그때는 부모님 상 때문에 와서 아, 오자마자 바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좀 한 거의 8년 정도 그렇게 예.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요. 그 뉴욕 생활 지금까지 몇 년 그 해외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89년에 갔으니까요. 예. 89년 2월에 갔으니까 28년? 아, 28년 되나 보네요. 네. 저희들이 소문 듣자니까 우리 김현정님 중심으로 뉴욕의 그 우리 국악 동호회 분들 네. 아주 열심히 오랜 뉴욕에서 또 전통이 됐다면서요. 우리 동포 사이에서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저희가 발족한 지는 예. 만 4년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네. 1999년에 한번 발족을 했었다가 네. 여의치 못해서 중간에 끊기고 이제 다시 저희들이 이제 재정비해서 발족한 지는 한 4년 됐습니다. 아이고. 그 해외 생활 하시면서도 가끔은 지금이야 뭐 영상 통해서 고국의 뭐 소식이나 그렇죠. 고국의 프로그램들 뭐 그때그때 보고 그럽니다만은 해외에서 우리 가락이나 우리 소리 그렇게 생각나고 그리울 때가 좀 있던가요?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 소셜 그 사회 관계망이 잘 돼가지고 네. 아주 저희가 정말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뉴욕에서는 저희들은 아주 행운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판소리로 하자면 큰 선생님을 주위에 모시고 계세요. 네, 그 선생님 성함은 문옥자 주자 선생님이신데 원래 그 강산재 심청가 성창순 선생님의 이수자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게 95년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큰 어른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판소리를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죠.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그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요. 아, 네. 다행히 뉴욕에 그런 큰 소리 선생님이 그렇죠. 지내셨군요. 저희한테는 아주 행운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어떠셨어요? 그 뉴욕에 생활을 하시면서 그 여가를 바쁜 틈에 잠시 잠을 해서 동호활동을 우리 소리로 동호활동을 하겠다는 분도 그렇게 마음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죠. 하셨어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왜 얘기할 때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치매가 돼도 어렸을 때만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것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락을 찾게 되고 우리 문화를 찾게 돼서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환경들이 뭐 그 전에는 잘 조성되지가 않았을 뿐더러 뭐라 그럴까 너무 어려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 타국 생활들이 나름으로 다 어렵고 그랬고 또한 저희들이 갔을 때만 해도 코리아 그럼 모르는 사람이 많았죠. 지금은 저희 나라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정말 그 위상이 높으니까 더 우리 문화, 우리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외국 사람들도 우리 거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그 타 민족에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것에 대한 그런 애착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 미디어가 좋아지니까 더 많이 그런 활동이 되게 된 것 같아요. 뉴욕에서 산다는 거 좀 각별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요. 힘들지요. 아주 힘들지요. 우리는 거기 뉴욕을 그 멜팅팟이라고 그래가지고 온 세계 국민들이 다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화돼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아이들의 교육 도 그렇고 뭐 생활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밀집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것만 또 나눌 수 있는 정이 있어서
또 그건 좋아요. 아유, 그런 건 좋아요. 네. 네. 뉴욕 많잖아요. 쪽에는 주로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요? 제일 많이 거주한다고 하는 게 이제 몇 군데? 네, 이제 플러싱이라고 네. 뉴욕시 전체가 큰 다섯 개 구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구 중에 하나 플러싱이라는 곳에 네. 많이 살고 있지요. 그래도 맨하탄에도 많이 살지만 아, 예. 거의 플러싱에 처음에 오면은 예. 이제 한국 사람들이 플러싱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주 많이 살아요. 지내시기는 괜찮으세요 거기는? 아이 그럼요. 와. 거기는 이제는 아주 많이 살아서 예. 뭐 어르신들도 한 그 영어 잘 몰라도 그냥 생활하실 수 있게 그렇게 잘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오래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이 그 일본 온 터전에서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좀 쉬웠죠. 그렇군요. 저희가 80년 말이니까 60년 후반부터 70년에 가셨던 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다 닦아놓으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우리 해외에서 느끼기에 어떠세요? 우리 한인 사회에서 우리 그 다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집중돼 있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도시인데 네. 그 뉴욕에서 우리 코리아라고 하는 또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네. 그런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위상이 좀 달라졌을까요, 좀? 아유 많이 달라졌지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고 그러시죠.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네. 거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의 K-팝에서부터 아.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네. 아주 그 한국의 위상. 정말 그 국가의 우리 고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는지는 거기서 체험을 해보면 다 알죠. 아까 판소리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어때요? 우리 김현정님께서 이제 판소리 동호회를 뉴욕 한인사에서 판소리 동호회를 네. 만드셔가지고 이제까지 쭉 올라오시고 네. 그러는데 마치 큰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서로 그렇지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분들 몇 분이나 모여서 어떻게들 하시는지요? 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지금은 그만뒀지만 조그만 카페를 하나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장소를 해서 한 처음에는 거의 한 30명도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렵잖아요 판소리가. 그래서 이제 민요하고 그럴 때는 하다가 한 2년 잘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장님이 굉장히 이 뭐라 그러지 이런 조직적인 활동 매니지를 잘 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힘을 합쳐서 했다가 저희 선생님께서 건강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민요도 잘 하시고 판소리도 조금 하신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제 태권도장에서 조금 빌려서 하다가 그러다가 저희 회장님이 디자이너신데 그분 그 디자이너 연구실에서 지금은 모여서 하고 있어요. 그 디자이너 연구실에서 할 때 혹시나 주변에서 좀 싫다 하는 소리라든가 소음으로 들리는 그런 경우는 그런 민원 같은 건 들어오던가요? 어때요? 그거는 아직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뉴욕 생활이라는 게 거의 직장을 하다 보면 네. 끝나는 시간이 뭐 7시 이후예요. 거의 8시.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사무실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 민원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네. 참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그리고 태권도장은 너무 다행이었고 또 거기는. 그런데 이제 태권도장은 또 조금 비용도 나가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조금 회장님 신세가 네. 아주 진지매지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뉴욕에서 이렇게 건너오셔가지고 우리 김현정님 오신다는 또 소문도 듣고 저희들이 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물론 그 뭐 SNS 통해서 서로 이제 소통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다는 게 참 실감이 나는 일이거든요. 정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특별히 좀 모시고 싶고 그런데 자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네. 좀 배워보시니까 네. 그 판소리라든가 남도민요 배워본 분들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도전하는 마음으로 계속
또 몰고 늘어져서 끈질기게 네. 응급과 네. 끊기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해도 해도 이게 뭐야 그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의 매력에 빠지면 네. 다른 거로 쉽게 못 옮기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우리 판소리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 네. 그런 것들은 한번 맛들이면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예전에 30여 명의 뉴욕 동포 네. 도전했던 그 동포가 지금은 네. 정예로 몇 명이 남아있나요? 지금은 12명 정도 돼 있는데 이제 교통 문제도 있고 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주 교통이 좋았어요. 네. 저희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가게에 살 때는 교통이 아주 좋고 중심지였거든요. 밀집 지역이라. 그래서 많이 오셨는데 지금 회장님 그 디자이너 사무실은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멀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은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예,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예. 오셨는데 그분들이 좀 이제 많이 그 지리적인 것도 있고 해서 못 오시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12인의 판소리 용사들이 뉴욕을 지키고 있군요. 네. 아유, 저희들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아, 이제 저희 동호회 식구들이 그렇고 네. 저기 뭐야 저희 그 큰 선생님한테 개인으로 또 지도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혹시 뉴욕에서 강좌 열었던 그런 부분들은 영상으로 기록해서 좀 네. 서로 나누거나 서로 이렇게 가슴형으로 네네. 보거나 그런 쪽은 시도를 해보셨나요? 그런 쪽은 아직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아, 현장에 네. 와야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들이 조금 한 단계 올려서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우리 고국에서도 뉴욕의 그런 판소리 동호회 소리하는 네. 모습 네.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우리 풍상 영상도 그 뉴욕에서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아유 많이 보죠. 저희들은 그 판소리를 네. 접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네. 이 그 영상 자료니까 네. 너무 많이 보죠. 그리고 누가 하나 봤다. 아, 그거 봤다. 그러면 이제 다 와서 또 나누고 아, 서로 네. 공유하고 네, 또 네, 보고 네.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저희 이 풍류당은 네. 정말 저희들이 즐겨 보는 그런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요. 덕분에 우리 김현정님 덕분에 또 이게 홍보가 돼서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감사하죠. 너무 잘 보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뭐 이제 우리 영상 카메라도 우리 보라사부님이 우리 김현정님을 직접 네. 찍어주고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네. 공개가 될 일이고 또 뉴욕에 우리 그럼요, 또 우리 친구들도 아 네. 그렇구나 우리 보라사부님이 카메라를 잡아줬구나. 지난번에 목요반에 제가 잠깐 참관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그거 벌써 이미 다 공유하고 봤다고 카톡 왔습니다. 그렇게 빨라요. 네. 아, 그런 그 우리 이제 그런 영상 시대 또는 그런 그 빠른 지구촌의 그 같은 동시간대에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정말 감, 어떻게 생각할 수도 네. 없는 이런 네. 일들이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이렇게 네. 만날 수 있게 되고 네. 자연스럽게 옛날 그 오래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 뵀는데도 화면에서 하도 봐가지고 오래된 친구분 뵙는 것 같이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낯설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길거리 가다 보면 누군가 아는 척을 해요. 그렇게요. 그러시죠.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러잖아요. 그래 멈칫하고 이렇게 얼굴에 살짝 미소가 스치는데 아 그러면 좀 얘기라도 하지.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네. 아, 나도 좀 궁금하고 아쉽고 왜 나한테 저런 살짝 미소를 주고 왔을까. 그런 경우도 한국에서 많아요. 하여튼간 스타세요. 아니. 아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현정님 오셨을 때 이제 또 듣고 싶은 얘기들 또 이왕이면 국내에 오셔서 한번 또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또 네. 국내에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또 둘러볼 구석도 많고 또 만날 사람도 많았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이 기간 중에. 저는 사실은 이번에 와서 소리를 따라 하는 테마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잡은 게 저희
선생님께서 강산재 보성의 그거를 하시고 성창순 선생님의 심청가 이수자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거기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참 그 좋더라고요. 여기 저기 뭐 그런 거는 좋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네. 지금 얘기하신 데가 전라남도 보성을 네, 가셨다는 거예요. 네. 판소리 그, 성지가 있는. 네, 보성군 회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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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가서 네. 그 성지에 있는 그 강산재에 이제 그 녹음되어 있는 실제 테이프라든지 또 그분들이 쓰시던 유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박물관을 구경하는 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고 그 강산재의 또 유래 역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오바탕을 조형물로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참 인상적이고 좋았는데 그 제가 생활 전수관과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문이 오픈이 되지 않아서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뉴욕에서 혹시 젊은 청소년들이나 그런 대학생들이 이렇게 테마 따른 여행을 하고 싶다면 그 판소리 성지에 가서 뭐 3박 4일이 되든 5박 6일이 되든 한번 체험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고 그리고 그 득음정에도 가보고 이렇게 한번 해서 실제로 우리 그 문화의 체험을 하고 다른 여행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걸 좀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에는 아직은 없었고 하려면 그 보성군의 그렇죠. 문화부에다가 그렇죠. 정식으로 의뢰를 하라 그러셔서 그거는 이제 얘기를 못 나누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저희들이 네. 추가적으로 또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 네, 또 네.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네. 있으니까는요. 네. 따로 또 제공을 해 드릴게요. 이제 그 앞으로 어떠세요? 네. 우리 김현정님 앞으로 고국에서 이런 소리 그 체험도 해보시고 또 소리 기행도 해보시고 네. 그리고 돌아가실 또 날짜가 또 다가오잖아요. 임박하죠.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좀 모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가사진이나 음반이나 네. 하고 네. 그렇죠.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원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또, 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소리 강좌 그 부분이 우리 국내 쪽에서도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고 서로 이제 그 가르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네네네. 여러 가지 전달 방식이 네네.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악보화 되어 있는 것도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책자, 가사 책자라든가. 그렇죠. 가사 책자도 그리고 이제 북 장단에 대한 것도 네네. 참 저희들이 필요했어요. 네네. 거기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보라 사부님께서 하시던 네. 그 북장단 아. 그거에 대해서 그 정박과 아. 변박 예, 예, 예. 이런 거 해주실 때 아. 정말 저희가 영상에서 네. 많이 봤어요. 예. 뉴욕의 네네. 그 동호회 그 장소에서는 공부하는 장 서류 공부 장소에서는 북이 몇 틀이나 좀 있나요? 지금 한 세 틀 정도 있어요. 아. 근데 장구가 이제 또 한 세 개 있고 예. 그래서. 예. 예, 그걸로 또 하고 개인 소장한 것도 있고 아,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좀 그 좀 네. 마음 좋으신 분들이 뉴욕 네. 패스리 동호회에다가 북이라도 좀 기부 좀 하고 아 그러시면 너무 좋지요 저희는 그리고 그 이제 북 가에다가 기부하신 분 이름도 드리고 그러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풍미당에서 공부해 보니까는 저희들은 소리북을 앞에 놓고 장단치기도 너무 하고, 좋죠. 예, 또 그렇게 네. 바로 언제든지 장단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기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소리와 북이 그게 네. 다 일체인데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걸 뵈니까 네, 네. 정말 부럽더라고요. 예, 네, 예, 네, 예. 네. 저희들도 좀 주변에 알아볼게요. 우리 김현정님도 네,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책자랑 이제 구입을 많이 또 가사 네, 자료랑 이제 또 하시고요. 예, 예. 네. 다음에 우리 저 이쪽에 나오실 기회는 이제 또 어떤 또 해가 좀 글쎄요, 이제 그렇죠. 아. 그렇게 뭐 쉽게 자주 오지는 네, 못하는데 네, 네. 예, 욕심을 부리자면 네. 막 공부를 좀 하고 싶으니까 오고는 쉽지만 또 삶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요.
뭐 바램이 네. 현실로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네. 그냥 거기서 또 있는 환경대로 또 선생님 모시고 그렇게 그렇군요. 이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뉴욕 쪽에서 우리 한국어를 지도하면서 우리 소리도 좀 지도할 네.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네. 같은 게 좀 어떻게 가능하던가요?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아, 예. 왜냐하면 뉴욕시에서 그 특별 교육 과정에 그 한글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한글하고 이 소리를 겸한 한글 공부와 소리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면 바로 신청서를 낼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김현정님께서 우리 한글을 지도하면서 네네네 그리고 판소리도 하면서 네. 남도창도 좀 곁들이시면 그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또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은 일단 판소리를 시작하면 기본이 진도아리랑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도아리랑부터 그러면 아리랑에 대한 설명 또 그 진도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면 우리 문화와 함께 우리 말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 이제 한글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 2세 또 그리고 이제 거기는 보면은 다른 한쪽이 그러니까는 엄마가 한국인이든 여자가 한국인이든 그런 가정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 가정들에게도 좀 이렇게 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보고 싶어요. 제 이제 남은 인생을 그런 데다가 하고 싶다. 그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대단한. 그래서 이제 제 그게 꿈이지요. 이제 남은 인생의 꿈. 부족하지만 한번 그쪽 방향으로 뜻을 두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계획이죠. 네. 우리 김현주님께서 개인적인 계획이면서도 우리 한글에 대한 또 그 네. 예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한글의 우수성을 그것도 뉴욕에서 알려주신다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그 다른 분들도 같아요. 다 많이 하시고 있지만 네, 특히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말 독창적일 뿐더러 정말 과학적이고 유럽에서는 라틴어만 알면 이태리어도 알고 무슨 말도 알고 다 거의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말처럼 세계적으로 우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세종대왕님 멋지시지 않으세요? 네, 너무 멋지셔. 그럼요, 그럼요. 네. 그 앞으로 그 일이 잘 성사돼서 네. 그쪽에서 활약하시는 모습도 국내에서 우리가 좀 또 SNS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고 네. 말씀 또 전해드릴 수도 있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 우리 풍류당에 오셨으니까는 어떠세요? 이제 그런 이제 준비도 하시면서 우리 풍류당에 소리도 조금은 더 좀 같이 부르면서 좀 그런 기회를 가지신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참관 여기 하는 거 조금 더 참관하고 네. 이제 오래 되신 금요반도 한번 가보고 싶고 금요반 또 말씀을 또 들으셨네요. 수요반도 가보고 싶고 예, 그러는데 그렇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환영합니다. 일정은 예. 짜여 있고 아,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보라 사부님이 저 웃고 있는 뜻은 통과하거든요. 저희 금요반은 제가 그 금요반이 오래될 때 네네. 발표회 하는 것도 아, 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부님이 발림 해주시는 것도 봤고 그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요반에 가면 또 오래전에 뵀던 분들이 여기 계시네 하면서 인사드릴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아주 오래된 분 같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들도 물론 이제 세월이 유수하야 가시는 분은 가시고 오시는 분은 오시고 또 계시는 분은 계시고 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서 이렇게 네,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우리 풍류당만의 자그마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저희 아,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풍류당이 저희들의 그 이제 모델이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 우리의 모임도 저렇게 장기적으로 네, 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국내 동호인들 활동 그 경향을 보면은 제가 우리 김현정님하고 또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주로 이제 동호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소리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순수해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아, 네. 네. 이제 어디선가 한번 자랑을 해서 한번 또 떨쳐서 한번 떴다 봐라. 내 소리 한번 들어봐라.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있고요. 네. 또 대회 그렇죠. 또 나가고 싶어서 대회용 그런 동호회원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좀 보기에는 아주 그냥 그 다양한 체험, 도전. 예. 이게 어려운데 네. 도전 한번 해야지 하는 그런 도전 정신으로 어렵다는 거 한번 나도 이제 가요는 졸업했으니까. 네. 한국 사람들 가요는 다 졸업했다고 해야 되죠. 저희는 그렇지 않고 정말 판소리가 좋아서 예.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예, 예, 예. 내가 정말 해보고 싶다. 그래서 거의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거기는 예. 아직까지는 이제 예. 또 처음이고 그러기 예. 이제 시작 과정이기 때문에 예, 예, 예. 햇수는 4년이 됐어도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정말 좋아서 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뉴욕에서도 발표하시거나 뉴욕에서 동호인들 그 자그마한 카페 무대. 네네. 네, 카페에서도 소리하고 카페에서도 한번 모여서 그렇게 네. 자기 좋아하는 애창곡 한 곡 그렇죠. 불러보는 모습들. 예.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걸 또 영상화해가지고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자그마한 그런 저 문화가 되고 서로에게 그 공감 주고 즐거움 네.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풍류당에서 발표회 한 거 보고 우리도 몇 년 후에 하자고. 네. 그래서 네. 야 우리도 그 저기 동호회 하는데 그냥 입을 못 띄어도 그냥 한번 해보자. 네. 그러니까 못하면 못한 대로 네. 하면 한 대로 그 그냥 우리 거 하는 거니까 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리도 풍류당 따라서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네. 또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네. 그 소리길 여행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 이제 그래서 예, 예, 예. 그러면 회비 낼 때 조금 더 내가지고 소리길로만 한번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이제 아직은 좀 그럼요, 우리 그럼 3년 후로 계획을 잡고 예.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예, 예. 어떤 우리 한국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인 중에서는 뉴욕 가서 공연 한번 하겠다고 개를 뉴욕 개를 묶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 그렇지요? 아니 뉴욕에 오신 저희 그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안숙수 선생님도 오셨지만 저희 그 큰 선생님은 원래 아주 어려서 하시다가 결혼 후에 안 하시고 미국에 오신 지가 저보다도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소리를 가슴에다만 묻고 계시다가 성창순 선생님이 거기 오셔서 공연하실 때 이제 평소에 아시던 분이라 가셔서 인사하시면서 성창순 선생님이 왜 이러고 있느냐고 같이 어렸을 때 활동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저희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래요. 정말 그랬죠. 네. 그런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견인차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동호인들을 그렇죠. 네, 그렇죠. 존속되고 맹맥을 네. 유지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 98년도에 여기 오셔서 대통령상을 받으시고 99년에 잠깐 거기서 학원을 하셨어요. 3년인가 이렇게 하실 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그 판소리에 대한 좀 인식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급하시지 않았나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덕택으로 이제 우리 김현정님께서 이제 마침내 그렇죠. 뉴욕에서 이제 소리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는 이제 우리 그 문화 전도사 네, 네. 나서게 된 거 거듭 축하드리고 아주 아니 뭐 아직은 계획이니까 네네네, 제가 미리 기원을 저희에게 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풍당하고도 꾸준히 또 이렇게 네 그럼요. 나누시면서 네. 소리도 나누시면서 네. 또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들 또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네. 또 한국에 다시 나오시고 그러면은 이쪽 꼭 찾아주시고요. 아니 그렇죠. 저희 회원들도 네. 오면 1차적으로 네, 여기 네, 오겠다고 네, 네, 네. 다들 네. 벼르고 있고 그럼요. 이제 뭐 영상이 다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종로에 있으니까는 그렇죠. 중심지니까 아직은 여기가 1번지라고 그러거든요. 강남 1번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저희 회원들은 아 나도 한국 가면
거기 가야지. 제가 일본으로 왔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 계획 세우면서 나는 내년에 꼭 갈 거야. 그래서 제가 불을 지폈습니다. 아 이걸 잘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잘하셨어요. 제가 이래서. 오면서 문을 길을 아, 잘 열고 올 테니까 네, 그럼요. 이제 다 저기 계획 잡아서 그럼요. 전부 가라 그랬으니까 내년엔 누가 그럼요.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 LA 지역하고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도 문을 열어주신 분 있어가지고 아, 정태수님이 네. 해남 분이신데 네, 네. 그분이 이제 중앙일보 기자하시다가 지금 한국이고 아, 그, 네. 그쪽에 이제 지부 이제 일을 아, 맡고 계시더라고 지국장님. 그러세요? 그런 분도 꼭 오시면 여기 들리시고. 아. 그 해년마다 한국인들 그 해외 동포들 축구 대회, 네네네 그 미주 지역 대회로 오더라고요. 아, 또 저희 뉴욕 판소리 동호회는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네.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주 전 지역의 유일무이한 판소리 동호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요. 네. 네. 아, 그래서 저희들은. 아.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예. 일본으로 생겼잖아요. 예. 아, 저희들도 참 의미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게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또 알려드리고 네. 또 영상으로 저하고 또 얘기 나눈 모습들 네.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재미있게 전할 수 있어서 참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판소리 기행 네. 의미 있게 좀 하시고 네. 가끔 풍당에 얼굴 좀 뵈주시고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네. 기회가 되면은 다시 또 이런 네. 만남의 인터뷰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더욱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노래 한 자리 하셔야 되는데 소리는 소리 한 자리.